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B 코드에 관련된 계열 코드들, 비 시스터 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코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B는 우리가 어떻게 잡나요? 그렇죠? B는 이렇게 잡죠,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A형에서 온 거죠, 그렇죠? A형에서 두 프렛을 와야 되는데 검지가 이 너트 역할을 해주면 이게 바레 코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B음이에요, 그죠? 이게 5번 줄에 2번 프렛이 B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잡는 게즉 A형의 같은 형태예요, 그죠? A형의. 그럼 A형과 같은 그 시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7은 어떻게 잡아요? 7은 얘를 떼어버리면 되죠, 그죠? 얘를 가운데를. 이제 테너처럼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잡습니다. 힘이 이렇게 되는 게더 힘을 쓰기가 좋아서 새끼하고 약지로 이렇게 그래서 B7. 물론 B7은 로우 코드 용도 있죠. B7은 이렇게 그렇죠? 1, 3, 5 줄에 2번 프렛들을 새끼 약지 중지로 하고 그다음에 4번 줄에 1번 프렛을 검지로 하는 예, 이제 로우 코드라고 그러죠. 로우 형태. 물론 이제 우리 바레 코드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B7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B2는 어떻게 될까요? A2, A9 또 2는 9하고 같으니까요. A9에서 A2에서 얘를 띄웠단 말이에요. 새끼손가락으로. 만약에 이것도 예, 이 중지를 쓰는 것보다는 얘 둘이 더이 여기에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맨 밑에 새끼를 떼어버리면 9 또는 2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스포는 어떻게 됐나요? 서스포는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이 예, 이렇게 세 손가락이 같이 있는 다시 말해서 4번 프렛에서 얘만 예, 5번 프렛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요 소리가 나면 되죠. 그 다음에 메이저 세븐은 어떻게 됐어요? 메이저 세븐은 A 메이저 세븐을 잘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죠? 중지가 예, 3번 줄에 3번 프렛을 누르시고 새끼가 2번 줄에 4번 프렛 약지가 4번 줄에 4번 프렛 이렇게 이게 B 메이저 세븐이죠. B 메이저 세븐. 자, 그 다음에 이제 B 마이너는 어떻게 돼요? B 마이너 그러니까 A 마이너를 생각하면 되죠. A 마이너에서 두 프렛이 온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지가 2번 줄에 3번 프렛 이렇게 되고 3번 4번 줄은 그러니까 2번 줄에 3번 프렛이 중지 그다음에 3번 줄 4번 줄에 4번 프렛이 핑키 약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예요. 그렇죠? A 마이너에서 B 마이너 두 프렛이 왔으니까 이게 A 마이너죠. 이게 B 플랫 마이너 또는 A 샵 마이너 이게 B 마이너죠. B 마이너. 물론 여기 가면 C 마이너죠. 예. B 마이너 거기에서 새끼를 떼어버리면 마이너 7입니다. 그렇죠? 마이너 7. 예, 그러면은 B에 관련된 거를 예, 바레 코드로 예, 물론 바레 코드이기 때문에 C도 똑같고요, D도 똑같고요, 뭐 E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B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B에서 이제 B7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뮤트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즈식의 어떤 그런 코드가 들어가면은 수없이 많은 코드 형태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아주 초보 단계에서 가장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 A형에서 두 개를 와서 이제 B 가운데 걸 띄면 7인데 이렇게 중지가 나오는 게더 힘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B7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요걸 띄면은
B2가 되죠. 이것도 만약에 힘들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또는 B9도 같다 그랬어요. B9나 에투나 투나 에두투나 같은 얘기라고 그랬고요. 9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끼손이 하나 더 나가면 sus4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메이저7이죠. B메이저7 D7에 하나씩 다 올라간 그런 형태. 예, D7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 A마이너를 생각해서 두 프렛이 오면 된다 그랬죠. A마이너. A마이너에서 새끼손이 빠지면 마이너 7이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